그런데 한 칸을 띄었더라면은 들여다보더라도 흙이 중앙 쪽에서 밀어갈 수도 있고, 이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뭐더 이상의 응수가 필요가 없습니다. 신진서 구단 역시 급소 자리 놓치지 않습니다. 지금 흙이 여기를 찌르는 게 막으면은 끊어서 한 점이 제압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되게 가만히 나가는 수가 있어요. 제압이 안 되나요? 네, 씌우면은 먼저 단수를 치면은 이건 돌파가 되죠. 그렇다고 여기를 막는 것도 지금 찌르는 선택을 합니다. 이렇게 한 점을 제압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깔끔하게 백돌이 연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거든요. 하지만 그럼에도 흙은 중앙을 찔러 갔습니다. 네, 지금 찔러가면서 흙이 한 점을 잡을 수 있다면 흙이 좋은데 지금 백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. 신진서 선수도 그 수를 발견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단순히 수상전을 하게 되면 그거는 흙이 수가 빨라요. 참고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늘고 끊었을 때 단수를 치고 끊습니다. 나오면은 여기를 단수 치고 끊는 것은 이거는 뭐 이쪽을 끼우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흙이 수가 빠르죠. 이쪽을 끼우는 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흙이 수가 빠른데 지금 막는 선택을 했네요. 지금 상황에서 백이 이쪽을 입고요. 네. 흙이 이으면은 이런 데를 입구자를 선수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를 끼워서 젖혀있고 흑돌을 잡으러 갑니다. 수를 줄여야 하는 거군요. 네, 뭐 어떻게든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신진서 선수 지금 신진서 선수는 들어서 두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. 하나 막아두고 지금 우변을 돌려쳤습니다. 확실히 예전만 하더라도 2000년대생 중에서는 딩하우 선수가 좀 가장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. 요즘에는 뭐 쉐커 선수도 있고요. 네, 쉐커 선수의 임팩트가 너무 강하죠. 그러니까 세계 대회 결승을 두번 올라갔으니까요. 물론 한 번은 패배하고 한 번은 신진서 선수와 대결이 남아 있긴 한데 그 임팩트가 너무 강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커 선수보다 딩하우 선수가 더 랭킹이 높습니다. 현재로서는 흐름이 흙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. 우변을 다시 한번 밀어서 압박해 갑니다. 그렇다면 응수타진하는 이 타이밍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신진서 구단 오늘 바둑이 좀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어요. 또 젖히면은 끊고 여기 끊는 약점을 통해서 뭔가 중앙 쪽을 행마를 하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. 좀 엮어가는 큰 그림을 그려보고 있을까요? 네, 근데 여기를 젖히고 나서 여기를 끊을 수도 있지만 반대쪽을 끊고 나서 백이 이을 때 중앙 쪽을 흙이 먼저 압박을 하더라도 우변 쪽에서는 특별한 수가 없어요.
아, 들어가는 수가 됩니까? 자, 신진서 구단이 좀 중반에 들어서면서 약간 좀 스텝이 엉킨 것 같아요. 네. 하지만 또 저희가 믿고 보는 신진서 아니겠습니까? 네, 신진서 선수의 전투 능력과 후반을 좀 믿어봐야 될것 같아요. 과연 또 판을 어떻게 흔들어 갈지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런 진행을 좀 그려봤었는데, 지금 백도 반발이 신통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똑같이 진행이 되거든요. 지금 그한 점을 때렸다는 것은 백이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을 생각을 합니다. 따내놓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? 네, 흙이 나와서 끊었을 때 아까 이쪽에 때리는 교환이 없으면은 이쪽을 끊는 수가 없거든요. 아, 하지만 자충이 됐었죠. 네, 지금은 여기를 끊는 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 전투는 흙이 안 되죠. 그런데 하나 젖히고 뭐 씌우기만 하더라도 여기 막는 자리가 또 선수기 때문에 흙이 운신의 폭이 좁아요. 꽤 많은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서 일단 베이 중앙 쪽의 돌들은 어느 정도 수습을 했는데, 아, 문제는 집균형이거든요. 백이 집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드시나요? 네, 일단 백은 뭐 좌하 쪽과 하변 쪽에서 큰 집을 내지 못한다면은 흙의 우변 쪽의 집을 뭐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. 중앙을 늘어뒀고요. 흙도 받아뒀습니다. 가장 튼튼하게 봤네요. 그러니까 봤더라도 이 옆쪽으로 이 형태로 받는 것이 사실 일감인데, 아, 지금 이곳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 중앙 쪽의 백돌, 그러니까 이 좌상 쪽의 백돌보다는 이 중앙 쪽의 백돌을 좀더 노려보겠다라는 뜻이겠죠? 네.